자, 유사성의 집합입니다. 네.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 설계라. 사내 표준 업무 명령. 회사 내에서 그 사내 표준 업무 명령은 네. 나라로 비유하면은 회사를 나라로 비유하면 뭐가 되지? 매뉴얼이? 법 네, 같은 거예요. 네. 헌법이요. 자, 봅시다. 자, 인트라넷이 있고, 네. 자, 시스템, 인프라스트럭처, 배터리 공장, 공장자동. 사장이 해야 될게 이런 거야. 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뭐냐? 네. 사장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사내 전산,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하고 네. 인프라 만드는 거. 그러니까 고속도로, 네. 고속도로, 국도, 공항, 도로, 항망, 전기, 가스, 인터넷. 그 다음에 정부 통신망, 정부에서 하는 게다 사장 해야 되는 거. 정부에서 네. 하는 거는 전부 사장님.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, 병원, 그건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그러고 인프라라고 하는데, 네. 사장은 공장을 설계하는 사람이고, 네. 그 다음에 공장이 완성되면은 근로자들 뽑아가지고 컨베이어 라인에다가 배치시키잖아요. 사장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. 사장은 뭐 하냐면, 그 다음에 이제 임원들하고 아침에 조회하고, 네. 임원들하고 조회하고, 그두 개만 하면 네. 임원들하고 회의하고, 그 다음에 공장 설계 디자인하고, 인프라 구축하고. 네.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. 그렇죠. 밑에 있는 사람,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모르겠어. 전부 당신이 제일 어렵고 힘든 일들이지. 그렇죠. 가장 어렵고 힘든 일. 자.